딸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은데요. 사과밭으로 나온 선주 씨. 탐스럽게 잘 익은 사과를 수확하는데도 시큰둥합니다. 시어머니 15년을 모셨다니까요. 대소변을 받아줬어. 15년 동안. 그냥 제 할 도리를 하고 사는 거죠. 그래서 여기 오니까 이제 저희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저도 아 내가 마지로서 5, 6년은 내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. 그러고 내려왔어요. 가정을 등한시한 아버지와 나만의 세상에 갇힌 남동생 틈에서 누구보다 고달팠을 겁니다. 그 어머니의 짐을 나눠지고자 어머니 곁으로 내려온 선주 씨인데요. 아유, 시원하다. 어머니의 외로움을 딸이 모를 리 없습니다. 뭐 남들이 다 대학 가고 뭐 아버지는 공짜가 하나 안 사주셨으니까 저희 엄마가 진짜 5만 풍파를 다 겪고 속상하지. 날이 맑다 싶더니 어느새 비가 쏟아지는 오후. 엄마! 비도 오락가락 하고 하는데 시장 가자. 왜 가까가 앞에 시장은? 오늘 할 일 뭐 별로 없잖아. 뭘 산다고 오늘 시장 간다고는 왜 그러노? 아이 그냥 바람 쐬니로 그냥 여기저기 가는 거지. 여기 내 신대라. 아 여기 신대라. 자. 못 이기는 척 집을 나서는 어머니. 모녀 싸움은 칼로 물베기죠. 나들이를 가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. 이래 나와 다니지도 못해요. 들어앉아 있고. 마다 풀을 뽑아도 멍만 걷는데 마요. 딸이 옆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랬다. 딸 덕에 이런 호사도 누리는데요. 오랜만에 나와보는 영양시내. 모처럼의 외출인데 기분 좀 내야겠죠? 중국집에 왔습니다. 뜨지. 한번 물 먹자. 물. 짠. 짠. 감사합니다. 자주 못 하죠. 어쩌다가. 어쩌다가. 별식이야. 별식. 엄마가 말한 것처럼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자주 못 나와요. 자, 맛있게 먹을게요. 한번 맛있게 골고루 묻혀서 먹어. 엄마랑 오랜만에 먹어. 둘이서 먹어도 맛있겠다. 엄마, 나이 먹어. 자식만큼은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. 10살배기 어린 선주 씨를 도시의 학교로 보낸 것도 그 때문이었죠. 세월이 흐르고 흘러 이제서야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된 모녀. 자, 여기 있어서 저렇게 한 바퀴 돌자, 엄마. 이 안에 들어가서. 그래, 안에 들어가서. 딸이 어머니를 위해 찾은 곳은 부처의 뜻이 깃든 석탑. 이렇게 도로 세웠다는 게 대단하네. 도로. 아, 자, 내 소원은 우리 동로 빛나는 천신의 시. 어머니는 온몸으로
기도를 드립니다. 어디 가나마 아들 기도밖에 없어. 어머니의 소망은 언제나 한결같죠. 우리 아들을 내 소원하는 뭐 우리 아들 병 낫거라 하는 소원. 뭐가 부족해도 애미의 잘못으로 그 자식이 무슨 죄가 있어요. 저런 병 드는 것도 애미 잘못으로 충분히 내가 감당을 하지. 아이고 뭐 엄마 때문에 그런 거야? 제압을 그 책을 읽고 감상문을 선생님이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중학교 때 그 선생이 그 누나가 썼다고 걔가 그렇게 잘 쓴 글을 누나가 썼다고 애를 두드려 팼대. 그러고부터 걔가 집에 와서 나 이제 공부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. 나는 거기서부터 뭔가 애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하고. 갈수록 애가 탑니다. 어머니의 시간은 하루하루 줄고 있죠. 이슬이 좋아. 요새는 얼마나 좋아요. 약도 좋고 이슬도 좋고. 그래 저 병을 못 고치고 말년에 내가 죽어도 눈물까 못 쓰고. 아이고 엄마 탓 아니야. 엄마 자책하지 마. 전혀 내 탓이고 내가 다 엄마 탓이야. 애미 하나 잘못만 내면 사람 하나 저리 망하는다. 아유 다 내려놓고 가셔. 오래돼 더 깊어진 어머니의 상처를 세상 어떤 약으로 어루만질 수 있을까요? 엄마는 내한테는 훌륭한 엄마니까 엄마 다 내려놔. 내려놓고 가서. 내려놨는데도 짐이 무거운가 내려가질까. 엄마 열심히 살았잖아. 엄마 열심히 살았어. 엄마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았어. 어머니가 짊어진 삶의 무게가 조금 더 가벼워지길 딸은 바랍니다.